안녕하세요. 옥스윙 절대스윙 마스터 이병옥입니다. 요즘에 제가 다운블로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다운블로우는 어떤 기술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수, 바로 정타를 만드는 기술이 바로 다운블로우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앞에 영상을 보시고 전체적으로 어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이 영상을 보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다운블로우 연습을 했는데 이제 파워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제가 첫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으로 여기에서 원래는 가운데다가 놓고 연습하면 좋은데 다운블로우를 관장하는 손은 오른팔, 그런데 오른팔은 오른 어깨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 오른 어깨보다 공이 더 앞쪽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어이구 이렇게 엎어지는 동작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연습을 할 때 처음에는 오른발 앞꿈치 또는 안쪽에다가 놓고 시작을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딱 올려서 쳤더니 오 이제 잘 나와. 임팩트 잘 나와. 왜? 오른 어깨 밑에 있으니까 발도 뗄 필요도 없죠.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뭐 했어요? 딱 치기만 했더니 지금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다가 이제 공을 보기 시작했더니 오른쪽으로도 가고 왼쪽으로도 가고 가운데로도 가고 할 때 이 클럽 페이스를 어떤 느낌으로 들어와야 되는지를 익히시라고 그랬죠. 근데 직각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열려맞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날아간다. 그래서 이건 원운동이기 때문에 스퀘어보다는 약간 닿는다는 느낌으로 쳤을 때 주도적으로 공을 가운데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파워 훈련을 한다고 했는데 파워는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다운블로우, 이거는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힘을 쓰는 방법이에요. 힘을 쓰는 방법. 여기에서 그냥 빵 해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힘을 쓰는 방법인데 오늘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힘을 어떻게 쓰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중요한 건데 이거는 골생아 단계가 아니라 골린이, 골소년, 뭐 골성인 단계까지도 다 쓸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오른손으로 다운블로우를 들어갈 때는요. 공까지만 힘을 쓰는 거예요. 공까지만 스피드를 만드는 거예요. 즉 자동차를 후락세를 밟는 거예요. 후락세를 밟고 공에서 딱 그냥 떼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악셀을 떼면 멈추라는 뜻이 아니에요. 가속을 이제 그만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100m 선수들이 팍 100m까지 뜁니다. 거기까지 죽으라고 뛰죠. 그 다음에 막 브레이크를 거나요? 아니에요. 죽어라고 안 뛸 뿐인 거예요. 막 뛰다가 죽어라고 안 뛰면 속도가 줄면서 자연스럽게 멈추는 동작인데 100m까지 가다 딱 멈추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다운블로우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멈추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오해예요. 근데 그 전 시간에 일부러 말씀 안 드린 게 생각할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에서 다운블로우까지만 힘을 빵 쓰고 그냥 놔버리세요. 채가 날아가도 좋으니까 놔버리세요. 그럼 얘가 스피드가 죽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훅훅 올라올 수도 있어요. 넘어가도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춰있는 사람들은 틀린 거예요. 왜? 브레이크를 밟은 거거든. 여기서 멈추려면 최소한 이쪽에서 오면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여기서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공까지 올 때 감속의 예비 동작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까지는 최고의 속도를 합니다. 보세요. 여기에서 진짜 힘 다 빼고 있다가 공에서만 최고의 스피드 여기까지 와 있어요. 저는 진짜 공에까지만 힘을 썼어요. 그런데 약간 밀렸는데도 지금 거리가 190이라는 숫자가 찍혔어요. 제가 이 아이언으로 평소에 제가 185 정도 플레이를 하거든요. 자, 다시 보세요. 저는 공까지만 힘을 쓸 거예요. 자, 저는 공까지만 힘을 쓰고 놔뒀어요. 그랬더니 여기까지 갔어요. 이건 약간 드로우가 났습니다. 아까는 약간 페이드가 났고 지금은 189 정도가 나오네요. 또 오른발 안쪽에다 두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께 놀라운 사실 드리는 건 여러분이 끌고 와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피니시까지 간다고 한들 정타가 안 나면 그건 되게 무용지물인 스윙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플레이라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다시 공에서 멈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공까지만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라 공까지만 힘을 쓸 거예요. 공까지만 저는 힘을 썼어요. 그랬더니 또 드로우가 잘 났어요. 이거는 몇 나갈까요? 이거는 184 정도 나갔어요. 이해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크게 막 용을 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제가 이제 세게 쳤지만 이제 살살 쳐볼게요. 살살 칠 때 그냥 공까지만
힘 빼니까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공까지만 스피드를 내고 나머지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또 지금은 한 150, 한 3 정도 놓고 공까지만 힘을 쓰는 거예요. 느슨하게 잡고 있어야 돼요. 꽉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느슨하게 잡고 있다가 탑에서 내려올 때부터 힘을 이제 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방향도 좋고 지금 약간 아까 전 스윙보다 좀 세게 쳤는데 한 170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스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첫 번째 힘을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힘을 쓸 때 공까지만 치는 이 기술은 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레슨으로도 계속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두려우니까 큰 스윙을 못하지만 조금씩 더 세게 치고 더 높게 치려면 아주 간단해요. 공을 옮기는 게 아니라 백스윙만 크게 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 정도만 들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어깨를 돌리든 아니면 팔을 높게 들든 그건 여러분이 편한 방식을 취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리 차이가 뭐 크게 나진 않을 것 같은데 자 봅니다. 오히려 아까 뭐 꽝 칠 때보다 덜 나갔네요. 이번엔 177. 자 또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공까지만 힘을 썼어요. 그랬더니 지금 보면 190, 한 2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백스윙을 더 크게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공에서 가속을 멈춘다. 그러니까 가속을 딱 페달만 뗀다. 브레이크를 밟으라는 뜻이 아니고 두 번째는 백스윙을 크게 들어서 리듬을 갖고 꽝 찍어본다. 왜? 가까운 걸 찍을 줄 아니까 이제 더 크게 들어도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운블로우 연습을 할 때 이미 백스윙 연습이 돼 있으면 훨씬 편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왼 어깨까지 막 밀어넣고 이런 식으로 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약간 훅성 구질인데 이건 한 188쯤 나오겠네요. 188쯤 나와요. 그러니까 이 그 막 몸부림을 치면서 스윙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제가 치는 게 188이 나온다, 여러분이 188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평소에 치는 것보다 조금씩 더 나오거든요. 근데 임팩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타를 위한 다운블로우 훈련을 하면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좀 희망을 더 드리면 제가 어떻게 치는지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밑에서 동작이 다 끝났는데 피니시 동작을 가니까 지금은 끊어서 있지만 오? 스윙이 그럴듯한데 되죠? 제가 일부러 끊었거든요. 이번에 연결해서 해볼게요. 다운 블로 이어서 피니시까지.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중간치로 연결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도 거리 방향 나쁘지 않아요. 지금 나 186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로 자연스럽게 연결해볼게요.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스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블로우로도 얼마든지 플레이를 할 수가 있다. 다운블로우는요, 여러분 골프 스윙의 본질이에요. 그 여러분이 프로와 가장 큰 차이가 생긴다는 건 이 정타율입니다. 정타의 차이는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리고 프로들 사이에서도요, 같은 공을 쳐도 정타율이 훨씬 좋은 그런 선수들이 많아요. 그런 선수들이 대체로 이 탑 랭커에 올라가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힘쓰는 법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께 희망도 드렸고 또 나중에 이 스윙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것까지도 살짝 보여드렸습니다. 다운블로우는요 뭐 전체적으로 골성인이 되는 레벨은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 주말 골퍼 그리고 취미 골퍼인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이건 사막의 오아시스니까 아주 무조건 본질적인 생명수와 같습니다. 무조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진심에서 드리는 레슨입니다. 지금까지 세곡동 선생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 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